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자, 붉은 고기와 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이제 붉은 고기 먹지 마세요.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연구가 승인을 받아서 저널에 올라온 거예요. 고기의 철분, 이 피린이라는 이런 철분이 그죠? 암 진행을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연구진이 붉은 고기에 철분이 대장암 세포의 텔로메라제로 를 활성화해서 암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 섭취 대장암에 안 좋다. 그죠? 텔로미어라고 있고 텔로메라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DNA 호소 덩어리인데 염색체 끝부분인 텔로미어를 복구하여 세포가 무한히 분열하도록 만드는 게 텔로메라제입니다. 근데 암세포가 텔로메라제를 과도하게 활성화해서 그냥 없애요.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텔로메라제가 그저 세포를 자꾸 분열해야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거든요. 텔로미어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죽여버리는 거죠. 붉은 고기가 그렇습니다. 철분은 붉은 고기에 풍부한 철분, 피린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텔로메라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죠? 그런 걸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붉은 고기는 안 좋아요. 단백질, 지방, 철분, 이런 필수 영양소는 공급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대장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붉은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수명이 낮습니다. 한국보다. 10살 정도, 10년 정도 낮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붉은 고기는 대장암을 흔히 많이, 그죠? 미국에서는 이게 세계 전체로 세 번째로 흔한 암인데, 대장암을 많이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 섭취가 안 좋다. 그죠? 대장암과 붉은 고기의 관계. 이렇게 해서 우선은 뭐죠? 나이가 많거나 비만이거나 일일 칼로리 섭취량이 높을수록 대장암 발병의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붉은 고기 섭취량에 100g 증가할 때마다 대장염 위험, 대장암 위험이 17% 증가한다. 아이고,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붉은 육류가 많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에 특히, 그죠? 특정한 유종의 DNA 손상이 발생해서 DNA 손상이 발생되면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왜 암에 걸리는지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읽어볼게요. 텔로메라제는 암 발생에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붉은 고기의 철분이 피린이라는 철분 감지 단백질을 통해 텔로메라제 효소를 활성화하여서 암 진행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고기, 붉은 고기 드시지 마시고, 흰 고기 드세요. 흰 고기, 닭고기, 그리고, 오리고기, 이런 거 드시면 돼요. 그죠? 붉은 고기는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암, 암하고 연기가 돼 있다. 확실하게 이번에 확실한 연관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먹으면 안 좋대, 안 좋대 이런 이야기만 했지만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하버드대,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100% 그죠? 붉은 고기하고 암이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국립암센터의 연구자들이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 그죠? 과학자들하고 찾아낸 겁니다. 알려낸 겁니다. 붉은 고기와 대장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내 버렸어요. 그죠? 대장암은 아무튼 세 번째로 흔한 암인데, 그 메커니즘은 뭐 아까 이야기를 했고, 이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고기를 드시지 마세요. 이 대장암이 세 번째로 많은 암인데 주로 붉은 고기, 그죠? 붉은 고기에서 연관이 된다. 그러므로 붉은 고기 말고
닭고기, 오리고기 등흰 고기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붉은 고기와 암 사이에 확실한 연관관계를 이제 싱가포르의 그죠 암센터하고 하버드대하고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다 밝혀낸 거예요. 자, 붉은 고기와 암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